이상엽 이사는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그 핵심을 꿰뚫는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공개합니다. 자, 이상엽 이사의 키워드는 땡땡땡 여러 나라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우리나라가 뭐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게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땡땡땡 어떤 세 글자의 산업 사업일까요? 네, 땡땡땡 표현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. 네. 네, 세 글자. 네, 바로 신재생입니다. 아, 신재생. 요즘 땡땡땡으로 미시는군요, 이상엽 이사님. 네,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이번 주만 보더라도 뭐 두 개의 국가와 좀 협력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드릴 수가 있었고 네. 또 상대적으로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여러 섹터 있는데 그중에서 또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었죠. 그렇죠. 그래서 요쪽 좀 키워드를 뽑아 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신재생 쪽의 이야기를 확인해 봤는데 신재생 우리가 2차 전지에만 너무 또 눈이 쏠려 있을 때 신재생도 봐야 된다, 신재생 에너지 쪽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모멘텀들이 더 있을지 좀 체크해 볼까요? 네,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두 나라,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일 월요일에는 한전과 영국 간의 청정에너지, 그러니까 해상풍력, 원전 등 협력 강화 소식이 있었고요. 이틀 후 수요일 날에는 한국과 포르투갈 이제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풍력, 협력 강화 소식 들어볼 수 있었고요. 뭐 풍력 관련돼서는 조금 한국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 한 2년 동안 160메가와트를 보급했는데 일본이 444메가와트, 또 대만 같은 경우는 1200메가와트를 보급했을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좀 여류에 있는 상황인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풍력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오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이제 정부에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의결을 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뭐 기업들의 감축 부담을 좀 줄인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원전 쪽에 비중을 좀 늘렸고 또 원전 쪽에서의 좀 책임이 좀 커지는 역할론이 좀 부각받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5월 달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무바달라 최고위급 인사들이 또 방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그러면은 뭐 원자력이나 태양광 수소 등 또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쪽 신재생 관련 돼서 좀 관심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작년 후반부터 또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약간 지금 관심 밖으로 멀어졌는데 다시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실적 발표도 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해외 쪽의 이슈들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, 이사님? 네, 두 종목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두 두산 번째가 에너빌리티. 예, CS윈드입니다. 하나는 그래서 원전, 하나는 이제 풍력 쪽 이제 가지고 왔는데, 좋습니다. 네,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.2% 상승하고 있는데, 뭐 기술적으로는 뭐 18,000원 전후에서 단기적인 물량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. 중요한 게 다음 달 3일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합니다. 그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이제 탄소 중립 세미나가 있는데 이제 초청을 한 거죠. 그래서 빌 게이츠가 좀 중요한 거 살펴보면은 이제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을 했죠.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SMR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 SMR 관련돼서 또 테라파워에 SK그룹이 또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그룹과의 뭐 협력 관련된 뭐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SMR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최근에 연말에 SMR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연말이냐면은 연말에 어떤 일정이냐면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무대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SMR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SMR 관련돼서는 좀 3분기 이후 뭐 4분기나 연말부터 좀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돼서 국내 유일 SMR 주기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체크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 금액이 8조 6천억 원인데 벌써 1분기에
4조 원 이상의 수주를 올리면서 굉장히 초반 스퍼트 수주 굉장히 순항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면은 올해 연기금이 어제까지 1420억 원을 매수하면서 기관 수급도 좋긴 한데 그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좀 중점적으로 좀 앞으로도 살펴볼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기업은 CS민드입니다. 네. 풍력 기업인데 오늘 5% 상승하면서 어느 때보다 조금 뭐 상승 각도가 좀 가팔러지는 그런 모습인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을 제외했을 때 마켓쉐어가 1위인 거죠. 15%를 이제 차지하면서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기업인데 미국의 육상 풍력 타워 마켓 쉐어가 무려 한 40%에 해당할 정도로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콜로라도의 증설을 앞으로 이제 28년까지 이제 3차에 걸쳐서 증설을 하면은 현재 40% 마켓 쉐어가 50%까지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IRA 관련돼서 생산 세액 공제 모멘텀도 있는 점 중장기적으로 실적에서 좀 반영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일 거고 그리고 해외 생산 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뿐만이 아니고요. 뭐 포르투갈, 중국, 대만, 베트남 등의 생산 기지가 있는데 최근에 단독 뉴스로 나와서 좀 크로스 체킹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단독 뉴스 안에는 또 CS윈드의 대표와의 또 인터뷰도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다음 달에 사우디 진출 관련된 협약 체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100% 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진짜 다음 달에 사우디와의 구체적인 협력 체결 기대감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또 언론에서도 많은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2025년부터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다는 점에도 초점 맞춰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쪽에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. 원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, 풍력 쪽에서 CS윈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천원 FEA님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 알려드렸죠. 이쪽에 대해서 어떤 종목 좀 체크해보고 계세요? 네, OCI라고 하는 기업도 OCI요? 우리가 계속해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열병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동사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. 네. 실적 또한 지난해 상당 부분 개선이 되는 특히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매출이나 또 비용의 측면에서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시장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도 지금 저점에서 상당 부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7만 7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연초의 주가가 이제 11만 원을 향해 가고 있고요. 동 구간에서의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, 외국인이 여전히 최근 1개월간 매수 우위였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적어도 이러한 수급적인 이탈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종목의 주가가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그래도 그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OCI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